이람들 오늘은 쇼핑카트를 한번 리뷰해볼게요. 저희가 마트에 가면 끌고 다니는 그거 있죠. 바로 그거요. GT5에는 쇼핑카트를 구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대형마트 아니면은 노숙자들이 사는 곳. 당신은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당신은 노숙자가 있는 곳을 고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출발하트! 그렇지! 이람들 다리 밑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대략 여기쯤,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 더 있습니다. 이람들 여기에 널려있는 게 다 카트예요. 아, 이 사람 뭐야? 사이버펑크? 아이 깜짝이야. 여기 뒤에도 카트가 있고, 그렇다면 하나만 제가 가져가 볼게요. 여러분들 그타 캐릭터 같은 경우는 카트를 잡을 줄 몰라요. 그렇게 발로 밀어야 됩니다. 아이 불편해 죽겠구만. 어? 제가 지게차를 준비했어요. 한번 다시 가져가 볼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쇼핑카트에 여러가지 쓰레기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밑에는 바퀴가 4개, 그리고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고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페트병들, 그리고 얘는 담요, 신문지. 그렇다면 총으로 한번 쏴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아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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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세상에! 보시면 쓰레기 봉투가 전부 다 박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폭발하죠. 그리고 내부에 있는 박스는 터지지가 않아요. RPG 발사 빵이야! 보시면 끄떡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튼튼하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라이노 탱크! 출발! 나트 하이어만 갔습니다. 오마이갓! 하지만 외형은 아직 튼튼합니다. 망가지지 않았어요.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니만 아주 좋은 장난감이야. 발사! 여러분들 아무리 탱크로 밟고 대포로 쏴봤자 끄떡이 없습니다. 정말로 튼튼해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쇼핑카트를 이용해서 기차를 한번 막아볼게요. 봤어! 제가 지금 쇼핑카트를 소환했어요. 과연 기차가 카트에게 데미지를 줄 수가 있을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할거예요. 보시면 기차의 치고도 멀쩡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로 튼튼해요. 이번에는 제가 대형마트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메가몰 마트에 오시면은 쇼핑카트가 진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위치는 대략 여기쯤. 오케이. 여기 있는 카트를 끌고서 이제 쇼핑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뒤에도 카트가 있고 저기 뒤에도 카트가 엄청나게 많고, 아까 전에 봤던 쓰레기 카트랑 확실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손잡이, 요즘에는 이거 알코올로 닦아줘야 돼요. 눈덩이를 준비하시고 발사. 하나 됐습니다. 이제 소독이 다 된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짐을 한번 실어볼게요. 먼저 신격가스 하나. 아이 가만있어봐. 여기 뒤에다가 하나. 잘 안들어가네요. 제가 좀더 위에서 던져볼게요. 하나. 어? 실어지는데? 오마이갓. 와 짐을 실을 수가 있어요. 이 디테일 장볼때는 아끼지 말고 많이 보는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정도는 진짜 충분한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장을 다 봤으니까 집에 한번 가볼게요. 잠시 기름 좀 넣고 가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터진다면 정말로 끔찍하겠죠?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여러분들 GT5는 카트 종류가 은근히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쓰레기 카트. 그렇지 이거. 그리고 얘도 쓰레기 카트. 어? 나 임마. 그렇지. 빨강색, 파랑색. 다음에 얘는 그 뭐야, 택배 박스. 파랑색의 쇼핑 카트, 빨강색의 쇼핑 카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모르겠군요. 얘는 그 정비할 때 쓰는 거, 안에 망치랑 렌치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로스, 산토스, 이거 뭐죠? 오케이. 이쪽에는 3단 카트. 왠지 모르게 병원 있을 것 같은 느낌? 이거는 그 이불 담는 거. 생각보다 가벼워요. 제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보시면은 들어갈 순 없고요. 공중에 떠요. 그렇다면 이 친구도 빠이빠이. 빠이빠이. 이번에는 돈이 실려있는 카트. 이건 못 참지. 어? 저는 게임상에서 돈이 많기 때문에 발병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실제로는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철망. 여기 올라타서 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빵야.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점점 뒤로 밀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가 간단한 미션을 해볼게요. 저기 앞에 카트의 탑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얘가 터질 거예요. 제가 그걸 뚫고서 저기 끝까지 올라가면은 승리입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갑시다. 과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이게 데미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난이도가 생각보다 너무 쉽네요. 여기에 카트만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치워야겠죠? 다 쓰레기예요 이게. 제가 램프 먹이러 쇼핑카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아이코! 올라가면 안되지 임마! 어? 와닛! 안돼! 이런 젠장! 다음 있는 카트의 구동 방식을 볼게요. 보시면은 굴러가지 않아요. 다음 있는 주행 성능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출발 하트! 출발 하트! 이게 대략 몇 마일이죠? 가만있어봐. 오마일 돌파. 나이스 샷 들어왔습니다. 가자 내려가자. 출발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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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출발하트. 안돼 안돼 이런 제작. 깍깍. 다시 갑니다. 출발하트. 보시면 카트를 타고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나 정말. 여러분들 이번에는 물리엔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 사랑스러운 지미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대충 지미 옆에다가 카트를 충분히 겹쳐줍니다. 저는 지금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 부모의 마음이란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지미 미안해. 벌써 지미 미안해. 지미야. 아니 이 상황 속에서도 게임을 한다고? 제가 처음에 봤었던 노숙자들의 동네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돈보다 더 값진 것을 드리겠습니다. 출발 하트. 여러분들 개수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챙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도미노 게임을 해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카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끝에는 A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점착 폭탄이 있는데 만약에 맨 끝에 있는 카트가 올라가는 순간 이 폭탄 터질 거예요. 준비하시고 출발. 과연 나이샤. 그렇지. 준비하시고 출발. 과연 나이샤.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카트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트 같은 경우는 정말 쓸데가 없지만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thing,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 Taste the pain, it's like candy canes. It makes me go change into a better frame, into a better name. Society's insane, we all live for fame, yeah.